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최근에 뭐 가장 핫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화장품, K-POP, K-드라마에 이어서 K-뷰티로 든든한 수출 역군으로 활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도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화장품 수출액 21.7% 전년 대비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지원을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조 원 이상의 무역 보험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출 보험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K-뷰티 수출을 향해서 조금 더 지원을 늘릴 계획을 좀 단단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입국을 해서 사용하는 지금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의 절이 겹쳐지면서 이 슈퍼위크 기간 안에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날 계획이죠. 지금 이미 중국인 관광객 내수 쇼핑이 크게 회복이 되면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5월 시장의 슈퍼위크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성장,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중국 관광 소비재 기업이 회복이 시작이 됐는데 3분기부터는 정말 빠른 회복이 더 기대가 된다. 이제는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LG생활건강의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역시나 지금 이러한 상승세, 성장세가 고스란히 남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매출액, 영업이 그리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음, 그 회복세가 완전히 스며들었다를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특히나 그 안에서도 면세 매출이 이 목표치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면세 시장이 아직 그리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LG생활건강을 필두로 면세 매출 목표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LG생활건강이 중국 시장에서 아주 핫하다라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의 브랜드인 후가 중국에서 아주 큰 폭의 성장을 거뒀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 틱톡 내에서 10위 안에 든 이 화장품 인기 제품 가운데 유일하게 후 LG건강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향 채널 중심의 성과가 눈에 보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G생활건강을 필두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질 상황인데요. 지금 전망치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마녀공장, VT, 토니모리까지 워낙 이 화장품 시장에서 핫하고 유망한 기업들이죠.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았는데 모두 이 시장의 예상치 상당히 성장한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전년 대비 49% 상승할 것이다. 영업이익 역시나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올려잡았는데 특히나 국내 MBS 채널 부분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이 국내 시장에서 좀 유망한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나 일본 시장 안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코스트코 오프라인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라고 밝혀서 정말 그 성장세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VT 요즘 또 워낙 핫한 이슈였죠. 그 리들샷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시장 안에서도 좀 구하기 힘든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급증하는 국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중국에도 좀 진입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니모리도 지금 발표된 매출 영업이 각각 33%, 401%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이전부터 좀 역사가 있었다 싶은 화장품 업계였는데 국내에서 온라인 수요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중국, 미국, 일본에서 전반적인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사실 좀 이미 많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